어둡게 하시지 마시고 근데 마 할 때는 약간 소리를 높으시고 우리 배운대로 마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고음이 나요. 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마도솔레 기우벨로이네. 벨로오이네인데 아까 마태선생님 얘기하셨죠? 벨로이네. 오가 두 개니까 그냥 연결해서 한 번만 내세요. 벨로이네. 벨로이네. 그렇지만 이게 사투리예요. 운 알드로솔레. 어나덜 선이 또 있어요. 나도 어나덜이에요. 어떤 다른 태양이 있는데 끼우가 뭐냐면 삐우. 더 아름다운 태양이 있대요. 더 아름다운 태양이 뭐냐면 오솔레미오. 나의 태양 요거 진짜 중요하네요. 스탄 프론테 아떼. 당신의 얼굴에 비친. 혹은 그 사람의 이마가 예쁘다는 거예요. 그 뭘까요? 네 얼굴이. 그 사람의 이마가. 태양이 비쳐 있으니까 태양도 아름답지만 거기 비친 그 사람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마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? 마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. 그렇지만 다른 게 또 있는데요. 오솔레 할 때는 음악적인 분위기 달라지는 거 느껴지세요? 이게 메이저로 가다가 마이너 아세요? 마이너? 보세요. 주유소에서는 춤 채우고 게벨라오 게 이렇게 하고 벨라냐 마나투어 분위기 바꿔서 마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? 진짜 재밌어요. 무대를 내려왔을 때 아 오늘 거기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네. 아 그건 내가 좀 잘했네. 100점이에요 못했어도. 근데 무대 내려왔을 때 잘한 건지 뭐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안 돼요 여러분. 되게 중요한 얘기 나중에 발표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다? 오솔레미오를 만약에 부른다. 이 정서를 잘 표현해 주시면 돼요. 지난 시간에 뭐 부르셨죠? 이탈리아 가고? 산타루차. 아 산타루차. 뭔가 하면 산타루차 항구로 오세요 하는 노래예요. 빠르게따미야 내 통통배 작은 배를 만나러 여러분들 오세요. 산타루치아를 노래한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뭐 배우시죠 혹시? 이태리 가고? 돌아오라 소리 돌아오라 이런 것도 배우나요? 넬라 판타지아. 넬라 판타지아는요 깨벨라랑 다르죠. 그 판타지아 속에 넬라 판타지아 요베도 몬도 주스토 주스토 오른 나는 그런 세상을 봅니다. 파첼라니마. 아, 그 영혼의 평안함과 정직함이 공존하는 그 환상적인 세계를 봅니다. 이거는 약간 깨벨라 고자랑 또 다른 거 아시겠죠? 돌아오라 소레토르는요. 아름다운 저 바다와 그거를 비데마레 카토벨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. 아마 이태리 말로. 돌아가요 부산항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서정적으로 깨벨라 고자랑은 다른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음악적인 이 노래에 맞는 정서를 보여지는 거 목소리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아시겠죠? 한번 해볼까요? 마나투솔레. 모든 성악적인 기법을 다 동원해서 마 갑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숨 많이 쉬셔야 돼요. 세. 아
번째 페이지에서 마나두 솔레 하고 숨 쉬세요. 표시해놓으세요. 거기 숨 쉬시고 기우벨로이네 많이 쉬어야 돼요. 오솔레미오 들어가기 전에 고음 내야 되니까 오솔레미오 숨 쉬고 산프론테아테 숨 많이 쉬고 분위기 바꿔서 오솔레 오솔레미오까지 한숨으로 마시고 스타프론테아테 하기 전에 많이 쉬시고 한 번 더 여기도 많이 쉬고 들어가시면 돼요. 우리 이제 한 명씩 해볼 시간 된 건가요 지금? 네. 그쵸 그쵸 한 명씩 여기까지 숨 쉬는